할렐루야. 추수감사절 우리 산부예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간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아침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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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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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몇 분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 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충총 이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듣고 맹세한 아버지는 참 믿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우리 다시 한번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광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 가운데 주 오실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 가운 놈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하나님 뜻이 우리를 인도하신 주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분다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내 평생에 가는 길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처마귀는 처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4절 찬양합니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날 때에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온전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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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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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청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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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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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인사드릴 분이 계십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새 가족분이신데요. 정은화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3명과 방송으로 나가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들으며 각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으로 방송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예배 함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온 성도가 현장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 화수목 기도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 누리시기 위해서 유튜브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채널도 꼭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7일 목요일에 있으며 오늘은 32일 전입니다. 시험 전까지 3부 예배 직후에 본당 지하 1층 중보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 힘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선교교육관 4층에서 말씀을 먹고 가르치고 사랑하는 주제로 BCM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모든 교사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직후에 3배 예배 후에 교육관 7층에서 당의 워크숍이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에도 3부 예배 후에 직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화수목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주 화수목 10시 화수목 기도회에 오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풍성한 일주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교회 주보 뒷면을 잠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차량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교회 차량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교회 차량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교회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교회 오실 때 차량을 배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명의 성도님께서 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하나씩 가져가시면서 풍성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헌금 시 화면에 있는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여 드리시거나 온라인 예배 중 헌금 후에 교회 목회실로 전달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고 우리를 대표해서 유재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 뒤에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냐 늘 조바심과 걱정 속에 파묻혀 지내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늘 기억하며 예배와 기도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벌써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들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며 열심히 일하신 예수님처럼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 팔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것 같이 우리들도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며 헌신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것이 삶의 기본 태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기쁨을 더하시며 감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의 시기를 뚫고 다시금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무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둔촌동 성전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환경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잃지 않고 전도와 선교에 있어 바울과 경쟁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다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식당 봉사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커피 봉사로 수고하는 청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차 봉사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가운데 나온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 나아가는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일 만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자유선 천대가 복을 누리는 은택을 입히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주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서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을 인하여 호소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관절골수 세포와 DNA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해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마다 주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은혜로운 역사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심령마다 성령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10월 셋째 주일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절 귀한 예배 오르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예, 오늘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추수감사절 지난 10개월 동안 여기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참 많은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수재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머지 기간도 지켜주시고 또 남은 일생도 눈동자와처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근자의 대한민국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사회 속에서 회자되었던 담론 중에 하나가 수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 수저론 또는 수저계급론이라고 하는 건데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앞길이 창창이 열리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앞이 꼬여서 힘들다 그런 어떤 운명론적인 또 자조 섞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저론이 사회 통계적으로 살펴보니까 유의미하다. 아, 통계적으로 일편 맞는다라는 사회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네, 법칙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가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기 많이 계십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흙수저가 되는 분들도 예, 저희는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수저, 흙수저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 이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흙수저, 금수저 이런 수저론이 불거지는 것은 사실 그만큼 계층 간의 이동이 쉽다, 어렵다. 쉽다?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신분제 사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분의 상승, 계층의 상승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것을 반증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수조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나라 민족 또 세계 열방이 표면적으로는 양반 상놈 이런 신분제, 노예 평민 이런 신분제가 다 철폐되었고 파키스탄이나 인도에서 있었던 카스트, 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진,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정해진 이런 카스트나 신분제가 다 법적으로 사라진 현대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수조론들,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대사회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쉽지 않은 유리천정을 깰 수 있는 사회적 도구가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바보 온달. 바보 온달이 누구를 아내로 얻습니까? 예, 평강공주가. 그래서 갑자기 신분이 바뀌게 되죠. 이런 결혼 제도가 사실 그러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었던 좋은 도구가 뭐가 있었냐면 고시 패스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혼인하려면 열쇠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고시 패스를 하면 일단 사자가 들어가니까 그만큼 계층 이동이 원활하고 쉬웠던 사회적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흙수저라 할지라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 고시 한번 패스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얘기까지 들렸었냐면 고시공화국이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회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가 금수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싫은 사람, 나 금수저 싫어요. 내가 금수저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금수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아요. 그래서 더 나은 신분, 더 좋은 계층으로 이동하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노예는 어떻게든 뭐가 되고 싶어 했어요? 평민이 되고 싶어 했죠. 평민은 귀족이 되고 싶어 했고, 귀족들은 왕족이 되고 싶어요. 왕족은요,
황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황제는 뭐가 되고 싶어 했습니까? 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이거는 모든 인류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 파라오가 뭡니까? 뜻이 뭐예요? 태양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중국의 천자,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이란 뜻이죠. 우리나라 환웅, 단검, 배달의 민족 이런 이야기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족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이렇게 최고의 계급, 최고의 계층으로 올라가서 신의 자녀, 신이 되고자 했던 게 인간의 몸부림이고 인간의 최고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최고의 계층, 최고의 계급, 신의 영역, 이것은 금단의 지역으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단 말이죠. 갇혀있는 영역이었어요. 누구도 오를 수 없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상의 계층에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우리에게 참 흙으로 온 몸 아닙니까? 죄인으로 온 몸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의인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보다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영생불사하며 영존하는 영원히 사는 신급 천사와 방불한 그런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영원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A플랜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축복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지으셔요? 인간을 지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흙이 뭐가 돼요? 2장 17절,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이 뭐가 돼요? 저게 뭐냐면 흙이 영이 됐다 이 소리예요. 흙이 뭐가 됐다고요? 영. 살아있는 생, 살생, 영. 산영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과 창조주와 동거동락하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죄짓기 전에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동물들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허물없이 대화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만복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는 그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지음받은 그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령과 말씀과 언약을 떠나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뱀의 미혹에 빠져 죄를 짓고 뱀의 하수인 원수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불행 속에 살다가 영이 죽어버리니 육도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운명에 놓이게 되었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원초적인 플랜 A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이것을 귀히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원대한 B플랜 계획을 펼쳐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그러니까 땅의 모든 이방인들이,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 야곱이 낳은 열두 아들 이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을 자궁 삼아서 여기서 엄청난 200만, 300만 명 되는 엄청난 인구로 민족으로 만드셔서 10개월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10개월 고난처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산하게 하시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 놀라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한 민족이 잉태되어서 나오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이 민족을 시내산에 불러오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가지고 계신 포부 플랜 B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플랜 B를 선언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얘기예요. 4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걸작품이 되겠고 장자가 되겠고 내 최고의 민족이 되겠고 이 소리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민족을 축복하는 제사장 국가가 너희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뜻을 속히 떠나서 타락한 율법주의와 혈통주의 속으로 빠져버리고 본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선민사상 가운데 오만한 사고 가운데 갇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로 파이프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특별하고 저 이방인들은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선민사상에 빠져서 다른 민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혐오하여 돼지로 여겨버리는 영적인 폐쇄주의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B플랜도 마치 무너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요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쪽 길을 여십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비상계획을 발휘하시는데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선언한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혈통과 족보와 율법으로 닫혀진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할 새롭고 산 길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길을 여시는 놀라운 방법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뭐가 상실되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영원한 삶, 영생, 영, 신의 성품, 신급, 신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깨뜨려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도무지 풀리지 않던 이 인류의 죄 문제를 십자가로 테텔레스타이 해결해 주시고 혈통과 족보와 율법으로 갇혀버린 어떤 인간도 어떤 선행과 고행으로도 노력으로 돈으로도 힘으로도 뚫을 수 없었던 그 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꽉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부셔버리고 길을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커튼, 두께가 30cm가 넘는 거대한 커튼, 소가 끌어도 찢을 수 없는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모습으로서 몸을 찢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음으로 그래서 십자가로 새 길을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죠. 그리하여서 사실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자녀, 인간의 자녀를 넘어서 뱀의 말을 따라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이 인생들, 이 인생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이야기한, 한번 보실까요?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갇혀버렸어요 이스라엘을 통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이방인, 천하 만민 이 소리예요. 천하 만민. 이게 태초부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주시려는 그 복, 하늘의 복,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죽은 영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민족 가운데 열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산 영이 되었으니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이 아담의 그 영, 그래서 그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던 죽어버린 인류, 그래서 아담은 산 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인데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산령이 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버렸죠. 근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뭐가 살아나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살려주는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죽은 영이 주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에 살아나고 이 산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가 막힌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이 예수로 인해 산 영은요, 아담이 받은 영과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죽음을 뚫고 일어난 영이기 때문에, 부활된 영이기 때문에 아담이 받은 영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받으시고 누리시길 바라요. 나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는 저도 찾아보려고 해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부활된 이 영은 이전 영과는 달라요. 정말 기가 막힌 아름다운 영. 이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오. 성령이 너희 영과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과 권세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귀족들은요, 일반 평민이 귀족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허락을 잘 안 해요. 왕족들은요, 귀족들이 왕족의 반열에 오르는 걸 엄청 싫어해서요, 역사 속에 귀족은 왕족이 되려고, 왕족들은 귀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게 치열한 공방전이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한 계층 올라가는 거, 그거는 위에 서 있는 기득권자들이 막고 서 있고요, 절대 열어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금단의 땅으로 닫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그 놀라운 길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냥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영접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냥 어떻게 이걸 이렇게 기적같이 쉽게 해놓으셨는지. 그런데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복음, 이 아름다운 은혜, 이 아름다운 최고의 반열 가운데, 신분 가운데, 계층 가운데 나아가는 이거를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두려워하면서 오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100여 년 전 조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기를 무서워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계층과 반열과 신분에 오르는 그 길을 침노하면서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럼 마가복음에 보면요,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죠. 이 여인이 이방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에서 떨어져 있는 이방인 족속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주님께 나아갑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주님 못 본 척할 때 제자들이 좀 돌아봐 주세요 하고 얘기할 정도로 그때 달려와서 무릎 꿇고 애걸복걸 알면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걔들에게 이걸 나눠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비참한 말씀이죠.
근데 이 여인이 뚫고 들어갑니다. 그걸 뚫고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요. 여인의 딸이 고침받고 이 여인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우물가에. 그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물 달라 하니까 유대인 남자가 웬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며 그러면서 거부를 하는데 네가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없다. 맞다. 네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다 없어지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말한 것이 사실이다. 오 선지자로소이다. 그때 유명한 신령과 진정으로 이곳에 아니라 그림심산 이 이스라엘 산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는 하나님의 예배의 계시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그때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니라. 이것을 확인한 이 여인이 물들어온 양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말 섞기 싫어하던 그 민족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여러분 나에 대해서 말한 일을 와서 보십시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복음을 선포하면서 전파하면서 완전히 새로워진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기가 막힌 역사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서성거리면 안 돼요.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거로 막혀있는데요. 사람의 힘이나 돈이나 능력이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그 어떤 인간이 가진 인류의 모든 걸 다 합해서 뚫으려고 해도 안 뚫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불로 지키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 이것을 불칼로 지키고 있어서 제 아무리 어떤 인간이라도 이 땅의 모든 황제들 임금들을 다 합한들 못 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이 이 견고하게 막힌 천국의 도성을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난공불락의 요새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거저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지나간 10개월 지켜주신 것 감사해요. 지나간 인생길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천국을 침노하여서 누릴 수 있는 불말과 그룹들과 불검으로 지키고 있는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그곳을 내가 침노하여 들어가 누리는 영생 복락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만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
분주한 일상 속에 이 고귀한 은혜를 절대 뺏기지 마시고 더 깊이 이 깊어가는 가을 속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지난 10개월을 지켜주신가 더불어 하나님 지난날의 삶을 보호해 주신가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이 큰 은혜 이 큰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의 계층을 움직이고 하나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이 땅에서 어려울진데 하나님 한 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만만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 바쁜 일상 속에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반드시 붙들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우리 청년부에서 특순 특별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들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 하나를 느끼시니 주 따르네 예 위에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워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청년부 워십팀 무소부재 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송 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사랑 감사해. 지난 8개월간을 지난 10개월간을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인생 동안 보호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올 한 해의 기간도 앞으로 남은 여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한 손 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 속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의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이 세상 원수막이 사단 깔아놓은 허황된 것을 따라 인생 탕진한 채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우리들,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생인 줄 알고 이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갈 저희들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어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선물을 주시니 만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가슴에 품고 이 은혜 조금이라도 갚고자 살아가며 이 복음, 이 생명, 이 영생을, 이 예수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찌하든지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정,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우리에게 주신 남은 일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잘 활용하여서 맡은 바 구할 것 충성스럽게 청지기처럼 주님께 남겨드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 기쁨으로 가슴에 하나 가득 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심령심령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존존의 오르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손길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선 나아가는 앞길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원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큰 감사를 주께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 찬양하면서 권사에 원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치우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Thank you.